춥지는 않지만 종일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이렇게 날은 점차 더 흐려지다 내일은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와 눈이 얼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교적 온화했습니다. 당분간 겨울 치고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대구는 1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8도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찬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의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영상 1도, 안동이 영하 1도, 영양과 청송은 영하 3도, 포항은 3도로 시작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8도, 안동과 예천이 6도, 포항과 경주가 8도로 4에서 9도 선이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고요. 내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평년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7시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